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 공동으로 5.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. 문 대표는 이번엔 박 대통령에게 중국 전승절 행사를 참석하라고 권유했습니다. 네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서주민 기자. 네, 국회입니다. 네, 김무성 대표가 이 문 대표의 5.24 조치 해제 제안, 이 거절한 이유가 뭔가요? 네,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습니다. 김 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천안함 장병들과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5.24 조치 자체가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했던 건데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를 해제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다만 5.24 조치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는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대표는 또 문 대표가 제시한 경제성장 구상엔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국회가 할 일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국회에 3년 넘게 계류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만 통과시켰어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그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. 열병식에도 참석해야 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그건 외교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. 남북과 북미 2+2 회담과 5.24 조치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새누리당엔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시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며 비난했습니다. 이 원내대표는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청론만 난무하고 있다며 의회주의 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.